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2013년 3월 9일 시행된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그 작업 표시줄의 바로 가기 메뉴에 있는 그 도구 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탕화면 뭐 링크, 세 번째는 주소 다 해당이 되죠? 네 번째는 알림 영역이라는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지 않는 거 알림 영역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 외에도 뭐 태블릿 PC 입력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력 도구 모음, 그 외에 새 도구 모음 등이 같이 나타나요. 2번 문제. 자, 2번, 3번 동시에 나오게 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죠. 다음 중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 답이 바로 이거 튀어나와야 돼요.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인터넷에서 어떤 그 텍스트를 눌렀을 때, 그죠? 텍스트와 텍스트 또는 문서와 문서, 웹페이지와 웹페이지 연결할 수 있는 거 바로 하이퍼링크 개념이죠. 이번에 정답은 3번이고요. 멀티미디어는 멀티는 많다란 뜻이고 미디어는 매체니까 다중매체를 해당되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우리 발표하는 거 파워포인트 그 정도 알고 가시죠? 인덱스는 여러분들 우리 그 엑셀의 인덱스 함수도 있고요. 또 색인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분류를 해놓은 형태. 3번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일단 우리가 컴퓨터를 사가지고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보통 살 때 물론 컴퓨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제1차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CPU죠. CPU 머리죠. 우리 사람이 머리가 좋은 방법 저 머리가 그 지능이 좋다. 그건 머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력이 좋고 연산 능력이 좋은 건 CPU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램이죠. 램. 우리 주격장치 작업을 할 때 램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살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바로 CPU하고 램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그죠? 가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EID 포트 확장한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고요. 모니터 교체. 이거는 이제 모니터 교체라는 거는 화면이 커지고 해상도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좋지만 처리 속도하고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D-ROM 교체. 이것도 어떤 처리 속도에서의 영향은 줄 수는 있겠죠. 속도가 빨라지면은요. 그죠? 하지만 3번에 있는 램 확장보다는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뭐 CPU를 가장 좋은 걸로 바꾸는 게 가장 1차적인 거고요. 그게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램 확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시험지 잘 나오는 시사적인 용어 개념이죠. 다음 중 사물의 그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나서 그런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사물의 태그를 부착한다. 또 무선 통신 이런 개념 바로 RFID 서비스예요. 그 여기서 얘기한 R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라디오가 뜻하는 거고 F는 프리퀀시. 레디오 프리퀀시 그 다음에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아이디예요. 바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을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등의 점검을 먼저 실시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오른 것은 무엇인가?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처음 키는 과정에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인 입출력, 그죠? 입출력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OST라고 그래요. Power On Self Test 과정에서 그 주변 기기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시하는 기능이다. 점검을 해서 부팅이 될 수 있게끔 바로 바이오스 기능이고 이 바이오스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ROM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롬 바이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바이오스는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롬 바이오스도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램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파워온 셀프 테스트 하면서 그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실시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고른 것은 바이오스다라는 거죠. 시스라는 거는 그냥 시스템 파일의 확장자 시스 개념이고 도스라는 건 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일일이 문자 명령어를 쳐가지고
그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다라는 거죠. 자, 5번의 정답은 바이오스고요. 아무튼 롬 바이오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POSD도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자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자우편 이메일 기능 그대로 얘기한 거죠. 전자우편의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그 이 골뱅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골뱅인데 이걸 이제 @기호라 그러죠. 우리가요. 정확하게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골뱅이 이렇게 불러요. 골뱅이 다음에 이제 호스트 주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기호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가 자기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뭐 DR이었다. 그죠? 그다음에 골뱅이. 그다음에 호스트 어디 뭐뭐뭐뭐.co.kr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세 번째,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 로 그 SMTP는 송신이죠. 송신. 수신은 POP가 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MIME는 송신하는, 이거 MIME는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된 그 전자문서를 받기 위한 거죠. 네 번째, POP3를 이용하면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수신 POP라고 말씀드렸었죠.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부팅 메뉴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키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부팅 메뉴 화면이 나타나요. 부팅 시 메뉴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골라요. 메뉴 보고 고르는데 그 메뉴를 고르기 전에 그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메뉴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윈도우에서도 부팅할 때 어떤 메뉴를 팔아먹을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할지, 물론 팔아먹는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메뉴 화면 할 때는요 팔아먹는 거 F8이에요 그렇게 또 암기 속속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7번의 정답은 F8이다 F2는요 이 이름 바꾸기 이렇게 또 넣어두시면 되죠. F5는요 오 최신 정보 새로 고침이 되는 거고, 그죠? F 같은 경우는 우리 엑셀에서 지금 계산 알고 계시죠?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그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영어로 한꺼번에를 갖다 우리는 배치라고 그러거든요. 빠치가 아니고 배치예요. 한 묶음 한 다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배치 시스템이죠. 배치 시스템 번역하면요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8번이 정답 1번이고 리얼타임 프로세싱 실시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좌석을 예약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그런 제어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간을 쪼개는 거고, 됐죠? 분산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흩어져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번의 정답은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 영어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컴퓨터의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말한다. 악성 코드의 정의 그대로고요. 두 번째,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경보를 남발할 수 있다. 아유,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입니까? 이건 뭐 9번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세 번째,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악성 코드. 네 번째, 대표적인 악성 코드로는 그 스파이웨어와 트로이 모마 등이 있다.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9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인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특정 지정 없이 문서 인쇄를 선택하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기본 프린터의 정의고, 두 번째, 인쇄 관리자 창에서 그 파일의 인쇄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인쇄 관리자 창이니까 맞고요.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그 편집할 수 있다. 편집 개념은 아니죠. 편집이라는 거는 에디트 개념이라는 거는 수정하고 지우고 삭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쇄 대기 중일 때 이런 기능이 있으면 뭐 프린터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죠? 도대체 뭘 인쇄하라고요. 그죠? 인쇄하려고 그러면 바꾸고. 답이 안 되죠. 자,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인쇄 관리자 창에서 문서 파일의 인쇄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CPU가 Central Processing Unit이 한 번의 연산 처리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중앙 처리 장치에서의 연산 단위는 바로 워드죠. 워드. 1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워드의 종류는 여러분들 또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하프 워드가 있고요. 이거 할프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L이 묵음입니다. 하프 워드, 그다음에 풀 워드, 더블 워드, DOUBLE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 4바이트, 더블 워드는 8바이트.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알로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달달달 각각의 특징, 그 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논리적인 단위도 알아두셔야 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전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이런 이 정도 그 속도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무슨 랩하는 것 같죠? 항상 제가 랩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컴퓨터의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인터럽트라는 거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걔를 처리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셉트는 중간에 가로채는 게 인터셉트고요. 인터럽트라는 거는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가장 그 강의를 방해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전이요. 여러분들 지금 전기가 나가버리면요 컴퓨터가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 목소리가 싹 없어지면서 모니터도 화면이 나가면서 그죠? 바로 이런 정전 같은 게 인터럽트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데 누가 놓고 와요. 어머니가 똑똑똑똑 놓고 합니다. 응? 간식 먹고 공부하라고요. 아,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그 인터럽트가 발생한 상황을 해결을 하고 와서 그 다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럽트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맞고요. 두 번째,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그 인터넷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또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세 번째,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결함이라는 건 기계 고장이 말을 바꿔서 하면 기계 고장이거든요. 그 기계 고장도 인터럽트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셔요. 그러면 강의 못 듣죠.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되죠. 12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게 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이제 정상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자,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그 텔넷 원격 로그인 얘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월드 와이드 웹 이건 뭐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죠?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를 갖다가 웹, WEB 거미줄이란 뜻이거든요. 거미줄처럼 컴퓨터를 연결시켜 놨다 해서 인터넷이 되는 거죠. 자, USB는 여러분들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유니버설 범용의 시리얼 직렬 SERIAL 이거 갖다가 그 직렬이죠. 근데 아주 문제마다 병렬로 아주 바꿔서 장난 많이 치지 않습니까? 자, 3번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다 라는 거. USB 메모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14번, 다음 중 그 윈도우 7의 제어판에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디스플레이 보여준다 라는 거죠. DISPLAY 첫 번째, 텍스트 및 기타 항목 크기, 기타 항목 크거나 작게 만들기 맞고, 또 화면 해상도 디스플레이 개념이니까, 또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당연하죠. 소리 효과 변경은 소리 테마에 가서 해야 되겠죠. 개인 설정 가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15, 16번 다 나오게 할까요? 네. 다음 중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그 저장 장치의 기술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멀티미디어가 발전을 하게 된거 맞고요. 두 번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아날로그화 기술을 통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멀티미디어 개념은 아날로그 개념이 아니고 디지털 개념이죠. 디지털. 0과 1의 디지털 개념.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아날로그 데이터가 되는 거고, 또는 0이냐 1이냐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아래가 0이고 위에가 1이다. 이 정도 개념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거 볼까요?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압축 기술이 그렇죠. 발전했기 때문에. 네 번째,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다. 자, 인터넷의 기술 발전.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죠. 그죠? 자,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다라는 거. 16번.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의 위치를 같은 형식으로, 여기 같은 형식이라는 거좀 머릿속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은 형식이 뭔지는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기 위한 표준 주소 체계를 뜻하는 용어로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URL이고요. 같은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유니폼이거든요. 이 U가 유니폼의 약자예요. 유니폼. 여러분들 유니폼 그러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회사에서 그 저기 막그 같은 직원들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있는 그 유니폼이요. 요즘 뭐 대학생들도 같은 과끼리 왜 이제 학교 과 알리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옷 같은 거 맞춰져 입죠. 뒤에다가 다 학교명 새기고 과명 세우고 새기고 유니폼이라 그러죠. 유니폼이 왜 유니폼이냐? 같은 형식.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유니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주소 체제. 자원은 여기서 영어로 뭐예요? 리소스. 그죠? 리소스의 R. 위치는요? 로케이터. 그러니까 영어 시험 문제네요. 자원, 리소스, 위치, 로케이터. 한결같은 유니폼, URL. 그러니까 정답은요? 16번에 2번이네요. 아, 정말 영어 시험 문제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DNS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그 IP 주소는 우리 주민등록번호랑 같은 거고, 또 우리 주민등록번호 부르지 않고 이름 부르죠. 바로 그거죠. DNS, IP 주소. 우리 컴퓨터에 IP 주소 가지고 일일이 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뭐 www.뭐뭐뭐.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도메인 네임 서버가 되는 거고, DNS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시고,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NIC는 이제 인터넷 정보 센터가 되는 거고, 인포메이션 센터가 되는 거고. 자, 16번의 정답,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7번 올라가야 되나요? 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그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고요. 원래는 그 전원이 꽂혀 있나? 그게 더 먼저고요. 그다음에 토너. 잉크가 있나 없나 그게 또 먼저예요. 아무튼 드라이브 설정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프린터의 속성. 아, 물론 이제 종이 있나 없나도 확인해야 되겠죠. 프린터의 속성에서 수풀 기능에 관련된 설정 사항을 확인한다.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그 수풀 기능 관련 설정 그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프린터에서 인쇄 일시 중지 옵션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줘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프린터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코드가 뽑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 그 코드 뽑힌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에서 개인이 쓰는 거는 코드 우리 저 보이잖아요, 빠져 있는지. 근데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그 책상 밑으로 막그 전선 연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발로 툭 건드려서 끈다거나 서저로 이렇게 그뭐 스위치 눌러서 끈다거나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막 책상에 여러 개가 막 겹쳐 있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요. 집에서 뭐 이거 전원 켜져 있거나 뭐 코드 빠져 있으면 금방 알죠. 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은 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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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예요.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맥박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 손목이죠. 거기 이렇게 올리면 맥박이 막 뛰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스템 클럭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정답은요, 바로 메가헤르츠죠. 18번의 정답 3번이다.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그 18번에 지금 그 밀리세컨 우리 나노 그 마이크로 나노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처리 속도 단위 밀만 앞이 페마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되옵니다. 밀만 앞이 페마 기억나시죠? 암기 속도 반드시 좀그 속도 단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CPS라는 건 캐릭터 퍼 세컨이거든요. PS라는 건 퍼 세컨 1초당 캐릭터 몇 문자를 인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19, 20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마우스 속성창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키보드의 그 숫자 키패드를 사용한 그 키보드의 가장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들, 숫자 키패드라 그러죠? 그 사용한 그 마우스 포인터의 이동을 설정할 수 있다. 마우스 속성이 아니고 이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그 마우스 포인트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그 예전에는 그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한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갖다 접근성이라고들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접근성 센터에 가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19번이 정답 1번인데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마우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소송창에서 마우스의 휠을 한번 돌릴 때그 스크롤할 양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포인터 위치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19번이 정답 1번이고요. 19번의 보기 4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좀 문제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인데 앞으로도 추가로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니까 좀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일단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지연, 그러니까 기계적인 지연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라는 거죠. 기계적인 지연이나 그 에러의 그 확률이 적다라는 거고 또 발열 냈다는 그런 소음이 적다라는 거고 또 소형화되면 당연히 경량화 가벼워지겠죠. 경량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아무튼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일반적인 우리 이 지금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 굉장히 좋죠. 근데 가격은요 아직 비싸겠죠. 그런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저장 장치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시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거든요. 그럼 솔리드 그죠? 굳건한, 단단한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스테이트 뭐 상태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SSD예요. 20번의 정답 3번이고요. 앞으로 계속 출제될 경향이 높은 용어입니다. 뭐 DVD,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집 압축 파일, 뭐 DVD 뭐그다 알고 계시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디지털 버셔탈 디스크,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의 약자인데, 그 1번의 DVD. 아무튼 정답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다. 20번의 정답 3번이고요.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하네요. 자, 20번의 정답 3번으로 해서 우리 컴퓨터 일반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지쳐가네요.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 스프레드시트 일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발음도 잘 한다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